저는 꽃입니다.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. 당신이 성장하며 거쳐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. 당신이 세상 속에 첫 발을 내딛던 그 두렵고도 가슴 벅차던 날에도 저는 당신의 가슴에 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.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던 그날, 그날도 저는 당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줬습니다. 당신의 첫 집이 생기던 날, 그날도 저는 당신 곁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죠. 마침내 당신이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, 저는 당신 곁에 꽃잎 한 장 떨구었습니다. 오늘도 어딘가에서 환한 얼굴로 꽃을 들고 있는 당신. 당신은 왜 저를 사랑하나요? 그녀의 골목길을 서성이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? 그때 분명히 당신 손에는 제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. 그때 당신은 제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 줄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꽃이니까요.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자. 사람은 왜 꽃을 좋아할까? 꽃에 대한 반응이 언제나 좋기만 할까? 얼굴을 여기 달 거예요. 가까이 달 거거든요. 고개 조금만 들어주시고요. 얼굴 연구가의 도움을 받아 특수 상자가 제작됐다. 이 상자로 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까? 예, 좋습니다. 찍겠습니다. 피 실험자들에게 모두 네 개의 물건이 보여진다. 과일, 괴물, 곰인형, 꽃이 그것이다. 상자는 카메라와 피 실험자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고안됐다. 피 실험자는 특수 거울에 비춰진 물건의 모습을 보게 되고, 카메라는 그 거울 맞은편에서 피 실험자의 정면 얼굴 표정을 정확히 찍게 된다. 더 가운데. 잘 보여? 아, 눈 감아주세요, 박영민 씨. 눈 떠주십시오. 눈 떠주십시오. 눈 떠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 변화의 폭이 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표정 변화는 매우 미세해 육안으로 볼 때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.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의 500여 군데 부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분석한다. 얼굴의 미세한 각 점들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상하 좌우로 이동한다. 특정한 점이 0.02mm 정도 이동만 해도 위로 이동하든 아래로 이동하든 또는 각도가 변화하든 0.02mm까지는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죠. 피실험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꽃을 봤을 때 의미 있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.